천안 백석대학교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 캠퍼스 안팎에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. 사범학부 특수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과 교직원들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, 지체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. 백석대 최갑종 총장은 장애인이 내 친구이며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차별이 극복될 것이라면서 작은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